범죄와 채택 중에서 채택의 뒷부분. 사람을 거울로 하는 사람은 자기의 기륭을 알수 있다. 장군과 오기 그리고 대부 종은 신하로서 충성을 다하고 공을 세운 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할수 있으나, 평요가 주나라 문항을 섬기고 주공이 주나라 성황을 도운 것도 또한 의미가 크다 아니할 수 있습니까? 또한 원만한 임금과 신하의 관계라는 점에서는 상군 오기 대부종 세 사람과 평요 주공과는 어느 편이 낫다고 봅니까? 물론 상군 오기 태부종이 못하죠. 그렇다면 지금 당신이 섬기고 있는 군주가 인자하여 충신을 희님하고 어질고 지혜로워 도의 있는 공신을 굳게 사귀며 의로움을 지켜 공신을 배반하지 않는 점에서는 진나라 효공과 초나라 도왕 그리고 월나라 구청과 어느 쪽이 낫습니까? 그것은 잘알수 없소. 채택이 다시 말했다. 지금 당신의 군주가 충신을 신임하는 정도는 효공과 도왕, 구청과 비교할 수 없소. 지혜와 재능을 다하여 주상을 위해 나라를 안정시키고 병력을 증강하여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백성을 풍족하게 하며 우한을 물리치고 재난을 해결하고 강토를 넓히며 군주의 권위를 해내에 진동하게 하고 공업을 만리바까지 떨치게 하여 명성을 천세의 길이 남기는 데 있어서 당신은 상군 오기 대부종보다 낫습니까? 내가 미치지 못하지요. 채택은 말을 계속 이었다. 지금 당신의 군주는 충신을 가까이 하고 노신을 잊지 않는 점에서 효공, 도왕, 구천에 미치지 못하오. 또한 당신의 공직과 군주의 사랑을 받는 정도는 상군 오기 대부종에 부족하오. 그런데도 당신의 관직과 가진 재산은 그세 사람보다도 많소. 만일 당신이 물러날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아마 당신이 받는 화가 세 사람보다도 더클 것이오. 이 점을 매우 위태롭게 생각하오. 속담엔 이런 말이 있어. 해도 중천에 뜨면 기울고 달도 차면 기운다. 일중즉기 월만즉휴. 모든 일이 성하면 곧 쇠하게 되는 것은 천지의 변함없는 이치라오. 시세 시세에 순응하면 진퇴를 시 순응하여 진퇴를 할수 있다면 실로 성인이 지키는 규율인 것이요. 그러므로 나라의 정치가 맑으면 나아가 벼슬을 하고 나라의 정치가 탁하면 물러가 살림에 숨는 것이요. 성인은 이렇게 말했소. 대인이 고귀한 자리에 있게 되면 대인은 유리하다. 올바른 방법으로 얻지 않은 부귀는 나에게 하늘의 뜬 구름과 같다. 지금 당신은 남에게 받은 원한과 은혜를 거의 갚았소. 그리고 원하던 바도 모두 성취했소. 그러면서도 앞으로의 변화에 대한 계책은 없소. 물총 세며 따오기, 코뿔소, 코끼리와 같은 동물도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쉽게 사람들에게 잡혀 죽지 않지만 그것들을 죽게 만드는 것은 향기로운 먹이에 대한 유혹 때문이요. 소진과 지백은 그 지혜가 출중했지만 이익을 탐하는 데 마음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당했소. 그리하여 성인은 예절을 제정하여 사람의 욕망을 절제하도록 하였소. 한 군왕으로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것에는 일정한 한도가 있고 농한기에 백성을 사육하는 것도 일정한 한도가 있다오. 그러므로 지향은 지나치게 높아서는 안 되고 행동은 교만해서는 안 되며 항상 규율에 부합되어 벗어나지 않아야만 천하가 계속해서 계승되어 단절되지 않는 것이오. 상왕은 임금을 위해 법령을 밝게 하여 범죄를 없애고 공이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었으며 죄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벌을 주었소. 또 도량형을 통일하였고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켰으며 농사에 힘을 기울여 식량을 창고에 가득 쌓아두게 만들었고 전쟁에 대한 훈련을 시켰소. 그리하여 전쟁을 하면 영토가 넓어졌고 전쟁이 없으면 나라가 부유해졌으며 이로 인해 진나라는 천하의 적수가 없었던 것이요.
그런데도 그는 거열형에 처해졌소. 초나라는 땅이 사방 수천리고 군사가 백만에 이르는 큰 나라였지만 백기는 겨우 수만의 군사로 초나라와 싸워 한번 나아가 연과 영의 땅을 점령하고 두 번째 나아가 촉한을 병합하였소. 그리고 그는 조나라를 공격하여 장평 싸움에서 40여 만 명의 군사를 죽이는 대승을 거두었소. 백기 혼자서 70여 개의 성을 점령하였지만 결국 두우에서 칼로 자살해야 했소. 오기는 초나라에서 법을 세워 대신들의 지나친 권세를 누르고 불필요한 관직을 없앴으며 유세객들의 입을 막았고 붕당을 금하여 초나라의 정사를 똑바로 세워 그 군대는 천하를 떨게 하였고 위세는 제후들을 복종시켰어. 그러나 그의 공적이 이루어지자마자 결국 온몸에 화살을 맞고 죽었어. 대부종은 월왕 구천을 위해 망할 나라를 존속하게 만들었고 치욕을 영광으로 만들어 마침내 오나라를 무찔러 천하의 패자가 되게 하였어. 그러나 구천은 그를 배신하여 죽이고 말았던 것이오. 위에 말한 네 사람은 공을 이룬 다음 물러나지 못했기 때문에 화를 잇게 되었고 이른바 펼 줄만 알고 굽힐 줄 모르며 나아갈 줄만 알고 돌아올 줄 몰랐어. 오직 범여만이 그러한 이치를 알고 있어 성공 이후에 초연히 조정을 떠나 도주공으로 살았소. 지금 당신께서 세운 공적은 하늘을 찌를 듯하고 진나라의 목적은 달성하였소. 진나라는 가히 농공 행상을 할 때가 되었소. 이때 물러나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상앙, 백기, 오기, 대부종이었소. 이런 말이 있소. 물을 거울로 하는 사람은 자기 얼굴을 알고, 사람을 거울로 하는 사람은 자기의 기륭을 안다. 또 서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 성공한 곳에서는 오래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 내 사람과 같은 재앙에 당신은 어떻게 대처할 것이오? 어찌하여 이 기회에 재상의 자리를 내놓고 어진 사람에게 물려준 다음 물러나 바위 밑에 살며 냇가의 경치를 구경하면서 백이와 같이 청렴한 이름을 얻어 영원히 응후로 불리며 자자손손 이어갈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오. 그것과 화를 입어 죽는 것과 비교할 수 있다는 말이오. 당신은 어느 쪽을 택하겠소? 주역에 이르기를 솟아오른 용은 뉘우칠 날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였소. 이는 곧 올라가서 내려오지 못하고 펴기만 하고 굽히지 못하며 기기만 하고 돌아올 줄 모르는 사람들이 가기만 하고 돌아올 줄 모르는 사람들이요. 당신께서 자세히 고려해 보시기 바라오. 짠, 소매가 길어야 춤도 잘 춘다. 범저가 말했다. 좋소. 당신이 좋은 말씀을 해주었소. 욕심을 그칠 줄 모르면 그 욕심부린 것을 모두 잃게 되고 만족할 줄 모르면 그 가진 것을 모두 잃는다 했소. 다행히도 좋은 가르침을 주셨으니 삼가 따르겠소. 그리고는 곧 채택을 맞아들여 상객으로 모셨다. 며칠 뒤에 범저는 조정에 들어가 왕께 아뢰었다. 신의 유세객 중에 산동 지방에서 온 채택이라는 사람이 있사온데 삼왕의 인정과 오표의 공업 그리고 세속의 변화에 매우 정통합니다. 진나라의 정사를 충분히 그에게 맡길 만합니다. 신은 지금까지 많은 사람을 만나보았으나 그만한 사람은 처음 보았습니다. 신도 그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은 대왕께 그를 추천합니다. 왕은 채택을 불러 면담한 뒤 크게 기뻐하고 곧 그를 객경의 자리에 앉혔다. 범저는 병을 핑계 삼고 재상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달라고 청했다. 왕이 끝까지 허락하지 않으려 했으나 범저의 결심이 확고하였기 때문에 드디어 범저의 사직을 허락하였다. 그뒤 왕은 채택의 계획에 적극 동의하고 그를 상국에 임명하였다. 그리고 동쪽으로 진격하여 동주를 멸하였다. 채택이 상국이 된지몇달 만에 누군가가 그를 모함하였다. 그러자 채택은 병을 핑계로 상국 자리를 내놓았다. 그러나 그는 강성군으로 청해져
칭해져서 진나라에 10여 년간 머물면서 소왕과 효문왕과 장영왕을 섬기고 마지막으로 진시황까지 섬겨 연나라의 사신으로 가서 연나라 태자가 진나라의 인질로 오게 만들었다. 그 점쟁이가 아주 참 잘 알아맞췄네. 태사공은 말한다. 한비자는 소매가 길어야 춤을 잘 추고 돈이 많아야 장사를 잘한다 라고 말했는데 참으로 맞는 말이다. 범죄와 채택은 그야말로 뛰어난 변사였다. 그런데도 머리가 휘어지도록 그들을 받아주는 임금을 만날 수 없었던 것은 계책이 서툴러서가 아니었다. 두 사람이 두루 돌아다닌 끝에 진나라에 와서 머무르면서 연이어 재상의 높은 벼슬로 공명을 천하게 떨치게 된 것은 본래 국가의 힘의 강약에 있어 상향과 관련이 있다. 선비들 중 어떤 선비들은 우연히 때를 만나 이들 두 사람처럼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현능한 수많은 선비들이 모두 그 재능을 발휘할 수는 없으며 어찌 그 수를 일일이 헤아릴 수 있겠는가? 만약 이들 두 사람도 공공한 처지에 빠지지 않았던들 어떻게 분발하여 성공을 거둘 수 있었겠는가? 라는 말로 범죄와 채택이었습니다.